안녕하세요. 세무에게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여러분, 한 번쯤 로또 해보셨죠? 오늘은 우리 국세기본법상 로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포상금 제도인데요. 포상금 제도, 딱 눈에 띄시죠? 최고 20억 또는 30억입니다. 로또 아닙니까? 과세관청이 모든 조세포탈 현황, 은닉재산, 이런 위반 행위를 적발해내기는 참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제도를 둠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제보하고 또 하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적발해내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탈세 자료. 조세를 탈루한 자 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,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자, 그 탈세 자료를 통해서 징수하게 되는 세액, 그 세액의 15%에서 5%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체납자가 있는데요.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은 그 징수 금액의 15%, 5%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38사기 동대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? 거기는 구청이기는 한데 체납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은닉 재산을 찾고 또 그것을 징수하는 그런 과정이 담긴 드라마였는데요. 거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가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받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체납자 은닉 재산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 부정 신용카드 가맹점, 부정 현금 영수증 가맹점,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 포상금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아예 발급을 거부하는 곳이 있어요.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, 이런 부분을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자들이 있어요. 건당 10만 원 이상 금액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또 신고하시면 포상금 받으실 수 있는데, 자, 이렇게 금액별로 포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. 5천 원 이상, 그러니까 5천 원 밑에는 신고 안 하셔도 돼요. 5천 원이 넘고 5만 원 이하에는 만 원의 포상금 두고 있고요. 그리고 20%. 그리고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 원. 연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. 2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 포상금 받으실 수 있고요.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. 우리가 매년 6월에는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. 해외 금융 계좌는 10억 기준으로 해서 10억이 넘으면은 한 번이라도 그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과태료가 있어요. 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20%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그 과태료의 15%, 5%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0억으로만 따져도 과태료가 20%. 그러면은 2억에 10%만 잡아도 뭐 몇천만 원 되겠죠. 이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를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타인 명의로 된 법인이나 복식부기 개인 사업자의 금융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또 건당 100만 원 포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 이런 경우에는 탈루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. 포상금 지급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준 금액이 있거나 아예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탈루세액, 부당환급세액, 은닉재산 신고했을 때그 징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 해외 금융재산 과태료 2천만 원 미만. 그리고 공무원이 제공하는 자료, 신고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. 여러분,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로또 꼭 한번 잡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